에너지의 날이면 SKENS는 그날 쉬나요? 아 말이 되는데? 에너지의 날인데 왜 안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입니다. 우린 대축제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 이건 생축제 우린 거북손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통통 낮엔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제가 SKENS 음악을 만들게 돼서 광고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네? 팔로알토 어 네. 안녕하세요 SKENS의 고임찬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아, 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음원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 여기는 만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여기서도 많은 노래를 작업했어요. 팔로알토 씨의 음악 금고 같은 곳이네요. 네. 아, 일단 앉으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이 바닥에 카페트가 미국 주민등록증 같고 네. 그 올더리 베스터드라는 래퍼인데요. 돌아가신 분이신데 아, 돌아가시면 됐는데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의자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TV에서만 봤던 건데 방충망 같이 생긴 게 있었는데 아, 네. 이게 뭐예요? 피읍 발음을 방지하는 아 저희가 에너지 회사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파워, 아, 네. 풍력 네. 이런 단어가 노래에 아, 녹아들 수가 있는데 방충망이 굉장히 필수적인 네. 장비 아주 쓸모있네요. 래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키보드의 용도는 뭘까요? 아, 곡 만들 때 쓰는 용도로 피아노는 뭐 잘 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체르니 몇 번까지 치셨어요? 체르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체르니 30치나 만 것 같아요. 어, 난 40까지 쳤는데 나는 아, 왜 이러고 있지? 40도 높은 거거든요. 음악 만드는데 뭐 꼭 이런 이론적인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좀 찾아보니까 음원 깡패, 음원 수익이 어마무시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차트인 했던 음악이 몇 개 있었는데 네. 해마다 좀 많은 노래를 발표하는 편이라 되게 천지 차이예요. 뭐 인기 있는 곡들은 진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은 진짜 ᄉ씩 들어오죠. 거의 연금 같은 거네요. 네, 매달 이제 잘 되면 나 회사 그만두고 나도 음악할래. 거의 공무원 느낌이에요. 공무원? 공이 아니고 곡, 공무원. 아, 공무원. 네, 사실은 힙합은 대중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네. 배고픈 음악. 약간 어두운 곳에서 네.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네. 이 내 안에 이 분노를 음악으로 표출하는. 인식이 너무 과발망초기. 아, 그런가요? 사실은 또 뭐. 아, 네네. 되게 재밌는 네. 장치들이 많아 보이는데. 네. 네, 나와서 또 한번 얘기 나눠. 아, 네, 고맙습니다. 공무원은 네. 이제 클럽에서 가끔 음악을 틀고 있어서 아 이거 네, 소식적에 클럽 가서 네 아, 이거 나가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양쪽 다 쓰라고 이렇게 아, 쓰라고 하는 건데 꼭 네, 네. 어, 일부러 이러면서 막 아, 이런 네,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음악이 밖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여기 음악을 이걸로 들으면서 이 밖에 나오는 음악이랑 맞춰야 돼서 최신 가요 막 20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네. 그런 거 꽂아놓고 계속 그냥 그거 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어 요새 영어 공부하세요? 하고 다른 거. 네, 그 야나두가 아니고 아, 아, 아. 아마두라는 곡 제목이고요. 아, 아. 야구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세요? 삼성 라이온즈 좋아해요. 아, 지금 SK. 아, 다시 갈게요. 어, SK 좋아하죠. 아, SK 라이온즈. 네. 저 LG 트윈스 팬입니다. 악취 이 무슨 뜻이에요? 요게 네. 그 수호지심이라는 글씨예요. 아, 수호지심. 어? 요게 수호지심인데 네, 이게 네. 이제 다른 사람의 뭐 잘못된 행동을 보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라고 뭐 깨닫는 마음? 저한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음악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거울처럼 삼고 아, 조심해야겠다. 잠이 솔솔 오는데? 조금 쉬었다 갈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네. 이 작업실에 오게 된 계기가 네네. 저희가 에너지를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네. 하다가 힙합의 에너지로 받아서 표출했으면 아, 네. 네, 어떻겠냐 이런 네. 네, 생각으로 음원 깡패 팔로우한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음원 깡패를 찾으셨다면 네. 실수하셨고요. 아, 네. 지금 물르고 싶으시다면 물르셔도 되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계약금 받아놓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힙합 용어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아, 네. 너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간단한 라임 같은 거 한번 네, 네. 집에서 와이프랑 싸울 때 네. 제가 맨날 말로 밀리거든요. 네, 네. 랩을 배워서 부부싸움 할 때도 좀 아, 네. 뭐, 굳이 싸울 준비를 벌써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에너지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네. 에너지죠.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지만 네.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음악 작업하실 때도 네. 늘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네.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노랫말 속에 은연중에 이걸 좀 잘 담아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은데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저희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네.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굉장히 간단한 OX 퀴즈예요. 우리나라에는 에너지의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 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그 국가에서 제정한 날이에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에너지의 날이면 SK ENS는 그날 쉬나요? 아. 말이 되는데? 에너지의 날인데 왜 안 그러니까 예, 예. 합격! 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당신은 버스 기사입니다. 시속 52km의 속도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42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이때 버스 기사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숫자 힌트 다 드렸잖아요. 시속 52km. 근데 그 버스 아저씨 나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힌트가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직원 맞으세요? 오늘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진짜 광고주가 맞나? 감독님,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처음에? 그래요? 네. 이렇게 막 당황하고 이러시면은 디스 당할 수 있어요, 다음에. 당신은 그런 퀴즈도 못 맞히는 알통. 자, 이 문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당신은 버스기사입니다. 아, 제가? 아... 근데 왜 제 나이를 여기서 얘기해야 되죠? 본인 나이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 네, 38 고인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네. 공장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아~ 찍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지. 오, 예, 네, 멋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쓰고. 오, 공장장 느낌인데요? 이게 안전 조끼인데요. 이게 약간 사이즈도 좀 크게 나와서 완전 힙합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 저 진짜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긍정적으로 막 착용도 해주시고. 네, 저 또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그 뮤직비디오에 20년 동안 싸우신 저의 인생을 SK ENS를 위해서 이렇게 다 빼먹으셔도 가시는. 아니죠. 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공손해지세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거 다 말씀해주시고. 아, 잘생겼어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가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 힙합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했다고 그러셔서 혹시 기억나시는 용어가 있나요? 그것 궁금해요. 펀치라인? 아, 네네. 펀치라인은 이제 가장 인상 깊은 라인? 뭐 이런 거를 펀치라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많이 쓰이는 펀치라인의 개념은 은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펀치라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네. 너와 나의 미래를 위한 바람. 아, 그런 식으로 해. 이게 사실 90년대 초반 랩이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데? 너와 나의 바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원하시면 다음 음악 작업할 때 쓰셔도 돼요. 저도 안 쓰겠습니다. 안 쓰고요? 염따한테 팔아야겠다. 염따 최고! 그 훅이라는 개념은 힙합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음악의 후렴을 훅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보통 코러스라고 해요. 그 거북선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게 훅이 우린 거북선 다른 덩이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 통통 커지는 일동동 느껴지는 것통 우린 걱정은 그냥 보통 하금 제가 알려드린 훅에 통통, 똥통, 독종, 보통, 공공 모음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만든 곡에도 갖가지 훅과 펀치 라인이 가득한데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네요. 네. 얘기하려고 사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훅에 이렇게 하네. 낙다 이런 느낌도 말 네, 지금 저 훅킹 하셨네요. 네, 훅킹 하셨어요. 모자 드릴게. 아, 네. 그렇다면 다음에 찾아뵀을 때는 네. 곡을 한번 제가 곡을 딱 완성해서 네. 한번 딱 들려드리고 레벨 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네. 제가 안 아니 뭐 제가 아티스트로서 얼마든지 협력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되게 광고주분께서 유쾌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배우고 저도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네. 수호지신 맞나? 네. 송구영신 아닌가 이거? 대대적으로 망신 당하면 네. 되죠 뭐. 뭐 좋은 의미겠죠? 네. 네.